안녕하세요, 리즈입니다. 그동안 콘텐츠를 정말 꾸준히 올렸어야 됐는데, 제가 너무 바쁜 관계로 그러지를 못했어요. 대신 오늘 좋은 뉴스를 가지고 왔죠. 일단은 저희가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제가 머리를 잘랐고요. 그리고 글로라이즈 컨설팅과 아틀리에가 이제 확장됨에 따라서 글로라이즈 미디어 그리고 스튜디오와 이제 분리를 하게 되어서 새로운 사무실에서 새 난장하고 이제 새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조력자도 얻게 되었어요. 옆에 계신 이제 이도정 양인데 별명은 도어 매니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9 미스 그랜드 코리아 미, 2019 미스 글로벌 한국 대표 이도정입니다. 현재는 글로라이즈 아틀리엔 컨설팅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도매니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자랑할 일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쵸. 맞습니다. 저희가 컨설팅 그리고 아틀리에를 독립. 그리고 분리를 하면서 저희의 새로운 로고를 네, 제가 만들었죠. 여러분 로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보시면 이제 글로라이즈라는 회사명이 있어요. 이제 네. 글로라이즈는 저희가 이제 미디어랑 스튜디오로 같이 공통적으로 쓰는 이름인데 이 뜻은 영어로 글로리와 그리고 뭐뭐 하게 하다의 아이즈의 합성어로 글로라이즈로 지었어요. 저희가 회사명을. 네. 그래서 뭐 정말 고객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겠습니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회사명을 짓게 되었고 저희 아틀리에랑 컨설팅 로고는 여기 보시면 이제 월계수 잎이 날개 모양으로 쫙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에는 저희 회사 글로라이즈 영문 대표 문자 G가 네. 있고 그 G 위에는 승리 또는 성공, 쟁취를 뜻하는 왕관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새로운 로고를 만들게 되었죠. 네. 이 로고를 언박싱 하자마자 제가 너무 예뻐가지고 소리를 막 질렀어요. 너무 아름답게 잘 표현이 된것 같아서 저는 무척무척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마음에 드셔야 할 텐데. 이걸 저희가 이제 저기 문 앞에 현판으로 걸어둘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동안 어떤 일들을 했는지 한번 이야기를 간단하게 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저희가 글로라이즈 미디어와 스튜디오는 영상 사업에 주력을 쏟고 있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영상 사업을 하고 있는데, 관공서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이제 대기업, 그리고 뭐 대기업뿐만 아니고 정말 다양한 크고 작은 기업들의 홍보와 광고 영상을 제작을 했었죠. 하고 있죠, 지금도.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또 새로운 장비를 구입을 하고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생중계 장비도 구입을 해서 맞습니다. 생중계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저희가 또 엄청난 작업을 했었죠. 넷플릭스와 함께하는 투게더, 그리고 범인은 바로 너 작업을 함께 했었는데 너무 맞습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네. 그래서 뿐만 아니고 저희가 이제 영상 사업을 하다 보니까 모델이라든지 리포터, 아나운서 뭐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모델 에이전시 역할도 같이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스튜디오 영상도 하고 있지만 또 미인대회 주관을 하고 있어요. 미스 그랜드 코리아를 주관을 하고 있어서 저도 네, 최근에 제주 선다수 브이로그 촬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하니까 뭔가 일도 할수 있고 또 미인대회 타이틀도 얻을 수 있고 정말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 볼수 있고 또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저랑 도미니저님이랑 이제 앞으로 쭉 그쵸. 하게 될 일이 있죠. 맞죠. 이제 저희가 글로라이즈 아틀리엔 컨설팅이라는 새로운 리뉴얼 했죠. 그래서 이렇게 브랜드를 다시 출범하게 되었는데, 아틀리에라는 이름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아틀리에는 화가, 조각가의 예술가의 작업실을 말하는 게 아틀리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인대회용 드레스, 연주자용 드레스도 하지만, 비즈니스 캐주얼룩, 비즈니스 포멀룩, 아나운서 의상, 오피스룩, 다양한 옷들을 앞으로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 이름을 아뜰리에라고 새롭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컨설팅은 이사님께서 쭉 해오고 계시던 사업이에요. 네. 컨설팅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아, 컨설팅이라고 해서 좀 되게 좀 막연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 제 유튜브를 그동안 쭉 보셨으면 아마도 제가 그동안 캐세이 퍼시픽이라는 외국 항공사에서 객실 승무원으로 좀 오래 일했다는 걸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경력과 제가 가지고 있는 외국어
특기라고는 이제 영어. 그래서 그두 개를 잘 조합해서 영어 교육 쪽을 계속 쭉 담당을 하고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외항사를 지원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영어 교육, 영어 면접 스킬, 그리고 뭐 화법, 스피치 이런 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었죠. 뿐만 아니라 단순히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 외에도 어떻게 하면 면접관 눈에 잘띌수 있을지, 그리고 최종 면접까지 갔을 때그 금쪽 같은 기회를 어떻게 하면 놓치지 않고 꼭 손에 쥘수 있을지, 그런 훈련도 계속 열심히 트레이닝을 하고 있었죠. 네, 제가 매너 에티켓 수업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이유는요. 정말 세계 대회를 가 보니까 다양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정말 사람 만날 일도 너무 많았고, 그랬을 때그 행동과 말투 그리고 식기를 사용하는 그 행동들에서 품격이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아, 이것은 진짜 교육이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한 분밖에 없어요. 이사님이 가지고 계신 자격증 아, 말씀해 네. 주시죠.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영국 런던에 마인딩 매너스 스쿨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유럽 귀족들이라든지 뭐 왕족들이라든지 이런 그런 왕실 에티켓 그런 거를 교육을 하는 기관인데, 거기서 제가 강사 자격증을 따왔죠. 근데 뿐만 아니고 강사 자격증만 아니고 이제 강사를 양성할 수 있는 그 트레이너를 트레이닝하는 자격증까지 같이 따왔어요. 근데 이거를 따려면 교양, 화술, 화법, 제스처, 그리고 옷 입는 법, 그렇죠. 일반 역사 상식, 그리고 사교 매너, 비즈니스 외교수, 이 모든 교육 코스를 전부 다 시험 보고 패스를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제가 그나마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것들 중에 네. 하나일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또 독점 계약으로 제가 영국 마인딩 매너스 스쿨에서 따온 거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아마 제가 유일무이하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정말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잘 배울 수 있는 곳은 아마 리즈님 밑에서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그런 저는 자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여러분들께 또 알려드리고 싶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바로 장학생 혜택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리즈님께서 소개를 해주시죠. 요 이벤트가 저희가 이벤트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 좀 뜻깊은 이벤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동안 글로라이즈를 거쳐간 학생들이 제안을 해줘서 생긴 맞습니다.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글로라이즈를 다니면서 자기는 정말 많은 좋은 걸 배웠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이 교육 코스를 좀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 다른 학원들은 뭐 장학생 제도 같은 거 하는데 글로라이즈 컨설팅과 아틀리에에서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추천으로, 추천으로 네. 저희가 이제 이런 이벤트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혹시나 뭐 미인 대회 트레이닝 또는 이제 뭐 외항사 승무원을 지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지원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심사 후에 몇 분, 다 전부 드리고 싶지만 그럴 순 없고요. 몇 맞아요. 분께만 무료로 저희의 이 체계적인 시스템과 이제 관리 프로그램을 경험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논스톱으로 사진부터 모든 것까지, 대회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케어해 드릴 거니까요. 언제든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만일 미인대회 트레이닝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분들께는 이제 드레스 대여라든지 프로필 촬영, 자기소개 영상 촬영이 필요하시면 그런 것까지 전부 무료로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외항사 승무원 지원하시는 분들께서도 이제 면접 복장이라든지 정말 최종 면접까지 준비할 수 있는 그 토탈 패키지 케어 시스템을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또 이것뿐만 아니더라도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그 저희가 모델 에이전시 역할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굳이 이게 아니더라도 모델이라든지 리포터, 아나운서 쪽으로도 좀 진출을 해보고 싶다 싶으시면 저희한테 프로필을 제출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일이 들어오고, 만약에 이 이미지가 맞는 분들이 있네라고 하시면 오디션을 통해서 기회를 최대한 많이 드리려 하고 하겠습니다. 네. 다음번 영상에서는요, 제가 출전했던 미스 글로벌 세계대회의 후기들을, 생생한 후기들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영상을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게 여기가 끝이라서. 네. 안녕!